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서 후회해, 어떤 것들을 해서 후회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후회의 책, 막 어떤 후회가 적힌 것들을 사서가 보여주고, 자, 이 중에서 너가 정말 후회하는 어떤 너의 삶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넌 그 어떤 중간지대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라는 무엇을 고르죠? 네, 댄과 헤어지지 않았던 삶을, 댄과 헤어지지 않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펍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사실 댄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 꿈 속, 그러니까 그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졌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네,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고, 어때요? 그 영화로 만약에 만들어졌다 생각한다면 자기는 지금 여기 갑자기 온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가 살아보았으면 했던 그런 삶들을 사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삶이 시작이 되고요. 펍주인, 네, 삶이 시작이 되는 곳이 페이지 42, 42쪽 The Three Horseshoes,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48쪽을 가보실게요. 같이 48쪽을 가시면요, 맨 윗줄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문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A person was like a city. 자, 사람은 도시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사람은 이렇다, 이랬다, 이랬다라고 평범하게 기술하면 이것은 소설이 될 수 없는데, 이 작가들이 잘하는 것은 독자들이 뭔가 확, 아, 그래, 맞아,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비유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작가는 지금 사람을 도시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You couldn't let a few less desirable parts put you off the whole. 바로 이겁니다. 자, You couldn't let, 둘 수 없다, a few less desirable parts. 그래서 a few, 몇몇의 less desirable, 그러니까 덜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자, let 뭐뭐뭐가 원형이 오겠죠. put, 그런데 put off the whole이에요. 그래서 put off 하면은요, put someone off 하면은 무엇무엇을 싫어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put off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ut off를 뭐뭐를 싫어하게 만들다, put someone off, 누가 무엇을 싫어하게 만들다, 맨날 외워도 문장에서 보지 못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것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만 아는 영어가 바로 그것이죠. 여기 문장에 정확히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 내가 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집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게 뭐 그렇고,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별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집은 없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큰 한두 개의 장점 때문에 이곳에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도시에 비유를 한 거예요. You couldn't let, 자, 둘 수 없다, a few less desirable parts.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put you off, 싫어하게 만듭니다. The whole, 전체를 싫어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 부분 마음에 안 드는 점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싫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몇몇몇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전체를 싫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삶 속에 딱 왔는데 노라가 어때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었을까?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삶이었나? 아, 진짜로 이렇게 될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이걸 선택했단 말이야? 라는 후회가 조금 밀려오는데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래, 몇몇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 싫어할 순 없지, 그러면서 There may be bits you don't like. 자, be bits, 다시 한번 작가가 설명을 합니다. be bits, 조금 있을 수 있다, you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 a few dodgy side streets. dodgy 하면은 좀 뭐 위험한, 뭐 의심이 드는, 뭐 이런 말입니다. 좀 이렇게 안전하다고 딱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조금 좋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힘든 그것이 dodgy거든요. dodgy side streets and suburbs, 또 교외 외곽 지역,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나, but the good stuff, 좋은 점이 makes it worthwhile, 좋은 점들이 makes it
worthwhile. worthwhile 하면은 가치가 있는 이런 말입니다. 좋은 점들이 그 도시를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 의미하면서 A person was like a city. You couldn't let a few less desirable parts put you off the whole. There may be bits you don't like, a few dodgy side streets and suburbs, but the good stuff makes it worthwhile.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끊어 읽을 수 있고요. 끊어 읽게 되면 잘 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많이 읽어보시면서 아 그래 그렇다 맞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그 문장을 영어로도 좀 음미하면서 일석삼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된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원했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마지막 페이지 59. 자 지금 댄하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일어났을 삶 속의 마지막 장면에선 결론을 내립니다. This was not the life she imagined it to be. This was not the life. 이건 삶이 아니야. She imagined it to be. 그녀가 To be, 자, 이럴 거라고, it, 그것이 이럴 것이라고 상상했던 그것이 아니야, not. This was not the life I imagined it to be. 나 이런 상상을 한 게 아니야. 해보실까요? This was not the life I imagined it to be. 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상상한 삶이야. 이럴 거라고 난 상상했어. This was the life. 이것이 바로 삶이야. 내가 상상했던. I imagined it to be. 네. 그러면서 갑니다. 이 인생 속에서 빠져나가죠. 다른 인생을 살러 가게 되겠죠. 네, 그것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장 다시 한번요. A person was like a city. 자, 왜 도시에 비유했죠? You couldn't let, 둘 수 없다. A few less desirable things, less desirable parts가 put you off the whole 할 수 없게요. 이 전체 문장이 아니어도 이 한 문장은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자, 보지 않고 외워서 말로 해보시면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것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You couldn't let, 뭐가요? A few less desirable parts가 put you off the whole. 하게 둘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This was not the life she imagined it to be. 네. This was not the life I imagined it to be. 내가 상상했던 삶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엄청 후회했는데 살아보지 못해서 막상 겪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네. 이게 인생 같죠, 여러분들. 내가 너무너무 살아보지 못해서 후회하던 그 삶, 실제로 내가 그 삶 속에 살았다면 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 기회가 또 주어지는데요. 그럼 그 삶은 만족스러울지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른 삶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댄과의 삶 어떤지 오늘은 이 영상 보시면서 그 챕터 한번 읽어보세요. 댄과 헤어지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 삶. 그 삶이 어땠는지 네 정말 사람은 도시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뭐 힘들겠지만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